중국에서 나한테 최면치를 한 사람 있지? 진혜리 교수라고 했나? 네.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 갑자기 최면치료사는 무슨 일로? 아무래도 그때 받은 최면치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인데요? 누군가의 모습이 자꾸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데 불과 몇 초 사이 얼굴이 지워져버려.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파. 빠를수록 좋으니까 진 교수 스케줄을 맞춰보고 비행기표 보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행사 때 나올 음식을 체크해달라십니다. 옷 갈아입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메뉴 초이스 하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이거 다른 걸로 바꾸세요. 이것도요. 왜요? 맛이 없어요? 그건 입맛에 맞을 거예요. 최상급 고기를 사용해서. 즐겨. 소스도 별로고. 이것도 바꾸세요. 저기요. 지금까지 뭘 얼마나 잘 드시고 살아오셨길래. 우리 쪽에서 넘겨진 고객 명단 받았죠. 그런데요? 그중에 혹시 땅콩이나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 없었나요? 네? 여기는 요리 중에 땅콩이랑 새우 요리가 있어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지병까지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음식 전부 다 다시 준비하세요.